안녕하세요. 훈타민의 훈입니다. 잘못된 양치 상식 8가지. 그렇다면 양치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? 지금 시작합니다. 음식을 먹은 후 바로 양치를 하는 게 좋다? 일반적으로는 3분 이내에 양치를 하는 것도 좋다고 해요. 그런데 당분이 많거나 신 음식을 먹었을 때 또는 탄산음료를 마셨을 때는 입안이 산성이 돼요. 그러면 산성 성분이 치아의 에나멜층을 약화시켜서 이때 양치를 하게 되면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. 또 입안의 산성 성분이 치아 깊숙이 침투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음식을 먹은 후에 20, 30분 뒤에 양치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. 이를 3개 닦아야 한다? 가끔씩 열정적으로 이를 닦는 사람들이 있는데요. 하지만 이를 3개 닦으면 잇몸이 손상될 수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밑에서 위로 빗자루를 쓸듯이 가볍게 닦아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양치법 중에 폰지법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. 이 폰지법으로 양치를 할 수 있는 칫솔이 바로 이 폰지 칫솔이에요. 이 폰지 칫솔은 브러쉬가 회전하면서 원형으로 닦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잇몸 마사지와 염증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이는 오래 닦을수록 좋다? 이를 오래 닦으면 치아가 더 깨끗해질까요? 오히려 너무 오래 닦으면 잇몸에 상처가 나거나 치아 마모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지나치게 오래 닦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닦는 게 더 중요합니다. 이 폰지 칫솔은 또 360도 회전 방식으로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양치를 할 수 있겠네요. 양치만 하면 모든 치아가 깨끗해진다? 양치도 중요하지만 치아와 치아 사이, 치간에 음식물 찌꺼기 제거가 중요해요. 일반적으로 치실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치실 사용도 훌륭한 방법이에요. 그리고 치간 세정력에서 3배의 효과가 있는 이 치간 칫솔 결합형 폰즈 칫솔도 있고요. 이 폰즈 칫솔의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아 사이사이에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해주면 훨씬 더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. 칫솔은 큰 게 좋다? 무조건 큰 칫솔보다는 구석구석 꼼꼼히 닦아주는 칫솔이 좋아요. 임플란트 치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. 임플란트란 치아는 하나하나씩 꼼꼼히 닦아주는 게 중요하고요. 어린이의 치아의 경우에도 하나씩 꼼꼼하게 닦아주는 게 좋다고 해요. 그리고 성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금니의 경우에는 하나씩 꼼꼼하게 닦아주면 더 도움이 됩니다. 실제로 일본에서도 또 작은 칫솔을 쓰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. 이렇게 폰지 칫솔은 원브러쉬와 투브러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. 또 원브러쉬로는 치아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닦을 수 있어서 훨씬 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네요. 이는 아무 때나 닦아도 좋다? 양치를 하는데 아침이 좋을까요? 저녁이 좋을까요? 잠을 자는 중에도 플라그 생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아침에 양치를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. 하지만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또 음료수를 마시기 때문에 저녁 자기 전에 닦는 게 매우 좋다고 해요. 양치는 어릴 때부터의 습관이 필요한데요. 또 유아나 어린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폰지 칫솔 어린이용 상품도 있어요. 갓난아기부터 3살까지는 이 폰지 칫솔 유아용 칫솔을 통해서 작은 치아도 꼼꼼하게 닦을 수가 있고요. 또 만약에 치아가 빠진 부위가 있더라도 또 안전하게 닦아주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4살부터 7살을 위한 칫솔도 있는데요. 이렇게 보시다시피 특징이 성인 칫솔에 비해서 좀 더 작아서 어린이들의 그 작은 치아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양치를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작은 칫솔의 경우에는 또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치아를 닦아주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나이가 어리더라도 또 치아가 작더라도 편하게 양치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. 또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면서 양치도 잘 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양치를 하는 습관도 들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. 소금으로 이를 닦으면 좋다? 치아에 통증이 있거나 잇몸 질환이 있을 때 살균미의 소염작용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해요. 그런데 소금 안에 미생물들이 치아에 붙어서 오히려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. 해서 소금으로 양치를 했을 때 소독 효과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해요. 가장 좋은 양치 방법은 좋은 칫솔로 양치를 하는 방법이라고 하고요. 또 이 폰지 칫솔은 또 브러쉬 회전 방식으로 세정력이 높기 때문에 폰지 칫솔로 꼼꼼하게 양치를 하고 치아를 닦고 물로 입을 잘 헹궈주면 끝이라고 합니다. 칫솔은 씻어만 두면 된다? 칫솔도 소독이 필요하다고 해요.
시중에 있는 칫솔 살균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. 하지만 칫솔을 끓는 물에 소독을 한다면 어떨까요? 이 펀지 칫솔의 경우에는 아기 접병 소재인 트라이탄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끓는 물에도 변형이 없어요. 보급형 칫솔의 경우에는 PET 재질로 만들어졌는데 이 펀지 칫솔 같은 경우는 트라이탄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끓는 물에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칫솔의 경우에는 홈 안에 세균이 정말 많아요. 보통의 칫솔에는 황동평선이 적용이 돼요. 하지만 이 펀지 칫솔은 은평선이 적용되기 때문에 항균 효과가 탁월해요. 그리고 이 펀저 칫솔의 경우에는 리필이 가능하기 때문에 칫솔 브러쉬만 교체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. 오늘은 잘못 알려진 양치법 8가지와 그리고 올바른 양치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. 그리고 이 펀저 칫솔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이 펀저 칫솔은 온라인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세븐일레븐을 포함한 편의점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이 펀저 칫솔들은 약국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고 해요. 그리고 대형마트에서도 곧 판매가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. 좋은 칫솔로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를 깨끗하게 하고 구강청정을 유지해 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저희들의 멋진 아이템에 대한 여행은 계속됩니다. 훈타민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세요.